안녕하세요. 채브로TV의 채브로 박사입니다. 여러분,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야생동물, 동물농장 이두 책은 어땠나요? 오늘은 동물농장에서 소개된 동물 두 종류를 다룬 책을 읽어보겠는데요. 오늘은 자 이번 영상에서는 맨 먼저 병아리를 읽어보겠습니다. 병아리란 단어가 닭의 새끼에게만 많이 쓰인다고도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오산이겠죠. 닭 말고도 많은 새들 중에 새끼들을 병아리라고 불러도 과언은 아닌 녀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꿩, 칠면조, 공작, 물대새, 부엉이, 올빼미. 일단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겠죠? 자, 그렇다면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노란 병아리 두 마리가 톡톡 톡톡 알을 깨고 나와 두리번 두리번. 아장아장 걸으며 세상 구경을 해요.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죠. 너무 멀리 가면 안 돼. 앞바닥이 지켜보아요. 아, 시원해. 물장난은 즐거워요. 얘들아, 내일 또 같이 놀자. 엄마 닭이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요. 잘 시간이거든요. 안녕, 꿈나라로 떠나요.